자,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이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입체 여지 없이 많은 관객들이 이곳에 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임요환 선수와 정대희 선수의 대결, 임요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테란의 황제, 테란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테란을 꿋꿋이 지켜왔던 선수, 임요환 선수. 이제는 뭐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테란의 황제 임요환 선수, 특히 여성 팬들이 많은 선수입니다. 자, 정대희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대희 선수, 소문난 저그 고수, 그러나 한빛 소프트웨어 게임 네스타리가 들어서는 지금까지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는 좀 기필코 잡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경기에 나서 봅니다. 자, 매붓 네오 블레이즈, 과연 임요환 선수와 정대희 선수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 5시. 테란의 임요환 선수. 자, 7시 쪽에 정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정대희 선수는 저그. 자, 이번 시즌에 이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아, 네오 블레이즈요? 네오 블레이즈에서. 테란이 프로토스와 한 경기밖에 치러보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저그 대 저그 경기가 한 경기 있었고요. 네. 어쨌건 간에 확률로 따지면 테란이 100%. 양 선수의 진영을 살펴보십시오. 예. 일단 그 앞마당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 앞마당 쪽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많이 펼쳐지는 예. 혹은 본진 쪽으로 드랍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맵입니다. 예, 언덕을 이용한 공격도 네. 예,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맵이죠. 이번 리그에서 테란과 저그의 경기는 첫 경기네요. 네. 예, 그 이번 리그에서 이 그 네오블레이즈에서 타종족 간의 경기는 이제 테란과 프로토스가 금방 이제 정의롭게서 말씀하신 예, 그 경기밖에 없었는데 역대 이 네오블레이즈 이전에는 블레이즈였지 않습니까? 그때 저그하고 테란이 8번이나 싸웠어요. 네. 그리고 네오블레이즈로 바뀐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어쨌거나 네오블레이즈 시절이건 블레이즈 시절이건 이 맵은 저그 맵이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결과는 저그가 성적에서 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 맵에서 테란 대 저그가 8번 싸워서 테란이 그중에 5번을 이겼습니다. 네. 예, 그래서 63% 승률이고 저그는 38% 승률밖에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프로토스 상대로도 저그가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맵 타일이 어떤 종류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예상은 일반론인 것이고 그렇죠. 이 온게임 레스터리가 나오는 선수들치고 준비 안 해오는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맵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종족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그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맵에서는 이 종족이 유리해. 그러면 그 종족이 지는. 왜냐하면 나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평범하게 연습을 하고요.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선수가 미리 많은 준비를 해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는 머리 싸움이고 심리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예. 그 테란이 저그 상대로 어떤 뭐 언덕 벌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완발하기 이후에 뭐, 그, 팩토리를 날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상대가 또 뮤탈리스크를 뜨게 된다면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임요환 선수,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테란의 희망보, 뭐, 테란의 황제, 뭐, 이런 애칭으로 쭉 불렸는데, 야, 사실은 이번 한빛 소프트웨어에 들어서는, 이훈재 선수라든지, 이저 테란에서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조금, 뭐랄까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방금 전에 그 임요환 선수 상대편의 오버로드가 오니까 두 개째 발악을 짓다가 오버로드가 빠지니까 하나 취소했죠? 예. 그것도 그렇고요. 그 S15를 정찰을 했더니 만약 그냥 본진 해처리 상황이었으면 투 발악으로서 마린으로서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초반 멀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발악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S12가 그 정찰을 했나요? 그 배럭 취소하던 당시에 아, 했군요. 자, SCB 임요환 선수. 그 저글링의 그 수비 라인을 뚫고 본진까지
진행을 해서 정찰을 합니다. 예, 이유현 선수가 실력도 실력인데 쇼맨십도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금방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임요환의 SCV 댄스. 예, 그런 걸 잠깐 보여줬었죠. 예. 아,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는 발악을 치사한 것은 그 팩토리를 날려서 그 언덕 쪽을 노리려는 거죠. 초반 멀티를 했으니까 그만큼 테크트리가 늦으니까요. 네. 예, 저글링 러쉬에 대한 어떤 부담감 좀 덜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언덕이 서로 간에 진짜 굉장히 그 활용 가치가 높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페란이 원메럭으로 가면서 입구를 틀어막고 팩토리를 언덕에 날려서 벌쳐들이 가면요. 만약에 성큰 수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론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초반을 저우가 잘 넘기고 그 이를테면 3cm 드랍으로 러커를 언덕 위로 올려서요. 예, 그래서 언덕 러커가 상대방 종족에게 딱 가해지는 순간 진짜 지옥입니다. 그거 막으려면 진짜 암담하거든요. 아카데미를 짓고 스타포트를 올립니다. 사이언스 배스를 뽑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 배럭을 이제 하나 더 늘리는 임용환 선수. 예, 그리고 언덕에서 지금 벌처 생산 중이죠. 네. 그렇죠. 그 빠른 사이언스 배스로 상대가 뮤탈리스크를 띄웠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아, 저 오버로드는 임용환 선수가 혹시 그 본진에서 커맨드 센터 만들어서 저 지역으로 날려서, 예, 빠른 멀티를 이제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벌처 나왔네요. 자, 벌처가 이동을 합니다. 본진 자원 뒤쪽에 있는 언덕에서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 몇 군데의 미네랄, 아, 그거를 예, 확인을 했군요. 그래서 지금 성금 콜로니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야, 공격합니다. 지금 두 기의 벌처가 공격을 하는데요. 한 기는 본진, 그리고 한 기는 안마나 멀티 쪽을 공격합니다. 도로 내려놓는군요. 김유환 선수. 아, 이제는 이 온게임의 스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평면적인 전술,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죠. 아주 입체적이고 상대편이 이건가 하면 저거였다가 아, 한 번 머리를 써서 이거였구나 하면 한 번 더 머리를 써서 또 다른 전략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선수들 경기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큼 콜론이 역시 언덕 아래쪽에서 언덕 위쪽을 공격하게 되면 연사력이 감소하는 그런 그 이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전에 그 메인 베이스의 언덕 쪽에 있었던 벌처는 성금 콜론에게 좀 맞으면서라도 드론을 한두 개라도 더 없애주는 편이 사실 나았는데 말이죠. 정대희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지금 임용환 선수의 본진 쪽 뒤쪽으로 돌아서 SCV를 노립니다. 자, 임용환 선수 그러나 마린으로 수비를 하면서 정대희 선수의 컨트롤도 좋았는데 임용환 선수 역시 일부의 머린을 공격을 보내면서 그 뮤탈리스크가 이 도망을 갈 만한 그 길목 그 퇴로에다가 또 머린들을 갖다 몇 개 딱 갖다 두죠. 참 지능적이에요. 네. 정대희 선수 뮤탈리스크로 계속 괴롭히면서 러커가 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러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러커를 좀 해주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맵은 정대희 선수 일단 뮤탈리스크를 만들어내서 뮤탈리스크의 기동력을 이용해서 임요환 선수의 진영을 계속 노크해봅니다. 하긴 뭐 블레이즈 시절부터 이 맵이 저그가 하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되었던 게 러커보다는 그 지금처럼 그 뮤탈리스크의 기동성이 너무너무나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맵이기 때문에 저그 맵이다라고 이제 말들 해왔었거든요, 원래. 네. 아, 지금 사이언스 배슬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또 스코울지까지 갖다 놓은 상황이에요, 언덕 위쪽에다가. 예, 언덕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오버로드가 비교적 안전하게 상대방의 기지의 일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저그에게 좋기도 하거든요. 마치 이 맵에서 양 선수의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예, 블레이즈에서 양 선수, 자, 어떤 선수 하나 할 것 없이 정석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언덕 위쪽으로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숨어서 도망을 가니까 거기다가 지금 컨세스테이션 사용한 거였죠? 네. 정대희 선수 아주 끈질기게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임요환 선수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레디엣이 개발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사이언스 배스를 지금 파괴했습니다. 스콜지가 한번 데미지를 준 것 같죠? 사이언스 배스 쪽에 스콜지와 뮤탈리스크가 같이 공격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언덕 위에다가 머린들 올리는군요. 마린 메딕을 내려놓습니다.
더 위를 수비하는 임요환 선수. 아, 벌처가 언덕 위쪽에서 일꾼을 타격할 수 있다는군요. 머린들이 사정거리를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에는 머린들 역시 언덕 위에서 일꾼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아, 정대희 선수 오늘은 갑니다. 임요환 선수. 아, 공중에서 러커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죠. 스팀팩을 사용한 마린, 마린 이동합니다. 자, 지금 안바닥 쪽에 정대희 선수의 드론들을 노립니다. 야, 어떻게 이 맵에서 언덕만 너무 생각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망해왔는데 거의 유일하게 한정근 선수에게 임성춘 선수가 한번 이겼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실수죠, 정대희 그렇죠, 선수. 예. 네, 무탈리스크를 지금 거의 다 잃었습니다. 네. 아, 공중에 떠 있는 오버로드까지 해치우고. 아,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이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언덕 게릴라 그리고 언덕 위의 머린들 이렇게 언덕에서만 플레이가 일어나는 경기 또 처음 보네요. 자, 언덕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자, 익스트랙터를 공격하고 있는 임요환 선수 언덕 위에서 지상에 있는 정대희 선수의 안마당 익스트랙터를 공격합니다. 자, 깨질 것 같은데요. 아, 럭 깨집니다. 럭커의 사정거리가 안 닿는 곳에다 지금 버로를 시켰네요. 아, 탱크를 또 올려놓습니다. 자, 자, 임요환 선수. 야,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러커 셋. 네 개를 마린 매딩으로 다 잡습니까? 임요환 선수. 야, 탱크도 포격을 또 해줬고요. 예. 지금 그 머린이 공업도 아닌데, 야, 진짜. 그 네, 임요환 나는데요. 선수가 스팀팩을 쓰면서 러커들에게 그 쉬프트키 누르고요. 하나하나 우클릭으로 그 1.4들을 차례차례 해준 거였어요. 자, 정대희 선수는 멀티를 시도했죠. 예, 아, 뭐 아주 그렇다고 해서 정대희 선수가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태냐면 그렇지는 결코 않고요. 예,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지금 경기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네요. 네, 정대희 선수도 이 마지막 경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최선을 다한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역시 가디안 쪽을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아, 임요환 선수의 지금 뭐 드랍십 날아갔습니다. 자, 드랍입니다. 아, 러커 이 머린들이 방업이 돼 있군요. 네. 야, 지금은 드랍십 안 쓰는 테란 유저가 없지만 사실은 이런 드랍십 테란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임요환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저쪽 타고 들어갑니다. 자, 퀸즈 네스트를 공격합니다. 아니죠. 예, 스파이어 먼저. 공격합니다. 아, 스파이어가 깨졌습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드론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임요환 선수. 성큰 콜론이 사정거리 바로 바깥에서 참. 퀸스네스트 진짜 컨트롤 좋아요. 선놀림이 상당히 좋은데요. 임요환 선수 마치 자로 잰 것 같은 그런 거리에서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작은 뮤탈리스크 공격해줬는데도 뮤탈리스크들을 차례차례 1.4를 해줬어요. 이게 바로 임요환 선수의 무서운 점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정말 진짜 임요환의 컨트롤은 참 인간인가 싶네요. 임요환 선수의 모습. 아, 이거 정대희 선수가 가디언으로 가려던 생각에 큰 타격을 받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거. 이제 스파이어가 파괴됐으니까요. 자, 드랍십이 다시 날아갑니다. 예. 또 태우고 갈까요? 자, 언덕 위에 지금 멀티를 시도하는 임요환 선수. 아, 이제 붙었군요. 네. 무탈리스크에게 발견되고. 아, 잡고 싶다. 정대희 선수는 혹시라도 그 사이언스 베스트 일레디에이스를 걸까봐. 드랍십 살리는 거 보세요. 대단하네요, 임요환 선수. 결국 그 커맨드 센터를 살려냅니다. 그 임요환 선수가 저그나 프로토스로 해도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테란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테란으로 하면 수비하는 재미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테란이 계속 수비만 해야 되고 막 이런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테란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오히려 임요환 선수는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자, 하이브로 갑니다. 정대희 선수. 아, 그래도 정대희 선수 병력이 너무 없는데요. 아, 스파이어를 새로 짓는군요. 어쨌건 게스 상황은 지금 정대희 선수가 좋은 모양이네요. 호시탐탐 임요환 선수의 기지를 노려봅니다만은 임요환 선수가 수비가 워낙 좋네요. 지금 경우에도 미네랄 뒤쪽에다가 좀 러커를 그렇죠. 드랍을 하고 그러면서 뮤탈리스크로 머린을 좀 유인을 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언덕 위로 탱크와 사이언스 베스트를 올려놓고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사이언스 베스트 아주 치고 들어가는데요. 야, 변수가 어두워. 지우개 하나요. 랩을 넓게 쓰죠. 사이언스 베스트를 이용해서 뮤탈리스크를 잡고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 사실 지금 언덕 위의 탱크와 머린을 잡기 위해서는 가디안이 필수인데 지금 그것을 잡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저 뮤탈리스크도 안 빼주면, 예. 조금 남았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뮤탈리스크요. 네. 그냥 다 잡히고, 아, 예. 아, 피바리스크를 내놓습니다만은. 자, 러커 버로우 됐죠? 러커 버로우 시켜서 일단 막아냅니다. 정대희 선수. 그러나 정대희 선수가 지금 이 수비하느라고 썼던 그 유닛들이 공격형 유닛으로는 거의 대부분이었던 그렇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정대희 선수. 아, 저기보단 미네랄 뒤쪽에 버로우를 해주는 게 좋죠. 아, 이렇게 되면 임요환 선수 배럭 숫자가 갑자기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멀티 두 곳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속도로 임요환 선수 병력이 늘어나죠. 아, 그냥 예, 저 지역에다가 그냥 배럭스를 지어버리네요. 하긴 뭐 저 지역에 배럭을 두 개를 한꺼번에 지어서 예, 벙커 한 둘 정도에 들어갈 여덟 개의 그 머린 생산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덕 쪽으로 날려도 된다는 거죠, 사실. 네. 글쎄요, 지금 그 그레이트 스파이어로 가면서 가디언이 한 부대 이상을 떠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은. 한 부대 이상 떠도. 네. 예. 자, 미나를 뒤쪽으로. 그렇죠, 예. 버로가 됐습니다. 역시 적어도 저런 식으로 자꾸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사이언스 베슬로 수비를 합니다. 임요환 선수. 예, 저 러커는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선수 특징적인 것이 지상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언덕만 아, 이용해서 네. 양 선수가 진짜 그러네요. 밀고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대희 선수 다시 오버로드가 정찰을 했습니다. 자, 발견하고 아, 그가 날아가는데요. 양 선수의 모습 아주 진지합니다. 자, 임요환 선수의 한시 쪽에 멀티기자 깨졌습니다. 예, 미사일 터렛 깨뜨렸습니다. 대공 타워 중에서 뮤탈리스크에게 가장 약한 게 미사일 터렛이죠. 네, 계속 뮤탈리스크를 숫자를 늘리면서 한시 쪽 임요환 선수의 멀티기자 공격하는데 자, 얘는 이인가요? 임요환 선수는 정대희 선수의 안마나 멀티 지역을 탱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양 선수의 멀티가 깨진다고 하면은 정대희 선수가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나 정대희 선수도 자신의 그 7시 메인베이스 위쪽 언덕에다가 그 예, 멀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자원의 양으로 따진다면은 앞마당보다는 좀 위쪽이 많죠. 네. 그리고 어차피 그 상대 그 정대희 선수가 뮤탈리스크이고 아, 참. 야, 참. 임요환 선수 수비하는 재미가 있군요. 네. 정대희 선수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갑니다. 정대희 선수 안마당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하이브에서 예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생각한 김에 말이죠. 아, 여기 다시를 다시 만드는 것은 뭐 말이야? 가디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저 정도의 가디안이면 뭐 사이언스 베스트를 이레디에이트만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가디안이죠. 그렇죠, 예, 하이브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아껴 써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금방 전에도 뮤탈리스크를 소모를 했고요. 아, 계속해서 지금 정대희 선수가 조금씩 좀 압박당하는 것 같은 예. 양상인데요. 정대희 선수 유닛이 일단 없습니다. 야, 정말 그 임요환을 이기기에는 그래도 역부족인가. 아, 뭐 클럽킹 레이스도 왔고요. 역시 참 임요환이 괜히 임요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임요환 선수 탱크와 마린 메딕 클럽킹 레이스 사이언스 패스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자, 정대희 선수 뮤탈리스크를 운영해가면서 일단 임요환 선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언덕 위 임요환 선수의 공세를 일단 막아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정대희 선수도 이렇게만 그 경기를 갖다 계속 플레이하지 말고요. 멀티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자, 본진 쪽에 아, 예. 자원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멀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정대희 선수 예, 하나밖에 없는 결과죠. 아, 임요환 선수가 보고 있어요. 벌쳐봐. 아, 임요환 선수의 정대희 선수의 대기. 아, 임요환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드랍십 예. 드랍이 이루어집니다. 정대희 선수 멀티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저보다도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멀티를 늘리자니 지금 유닛이 없고, 예, 이미 해놓은 멀티는 자꾸만 공격 방향도 파괴되고, 공격은 아무리 해도 다 막아내고. 메탈리스크에 의한 유닛 손실이 너무 커져, 정대희 선수. 자, 메탈리스크를 이용해서 좀 어떻게든 활로를 뚫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공격을 해봅니다만, 임요환 선수 넘어가질 않고 있어요. 네. 정대희 선수가 공세로 나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경을 다른 쪽에 좀 쓰고, 그럴 때 한쪽이 좀 허술해지면 그쪽을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임요환 선수가 너무나 철저하네요. 가디안으로 지금 변태를 하다가. 취소했죠? 네. 예. 바이각 하자가를 취소합니다. 뒤로 이동시켜서 가디안으로 변태를 시도하는 정대희 선수. 자, 본진 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임요환 선수. 아, 어렵겠는데요, 정대희 선수. 많이 예, 뭐. 기울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퀸즈네스트도 위험하고요. 다 치우게, 예. 거의 뭐. 제가 정대희 선수 입장이라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자, 임요환 선수 공격해 들어갑니다. 정대희 선수의 본진 쪽이 임요환 선수의 마린 매딕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정대희 선수의 본진. 예, 자, 가디언이 나왔지만 만들어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레이스를 잡을 유닛이 또 없잖아요. 네. 속절 없이 가디안을 모두 잃게 되는 듯합니다. 자, 야, 당분간 진짜 이 임요환을 어떤 선수가 이기는 선수가 나올까요? 자, 스컬지로 일단 레이스를 요격하고 막아내는 정대희 선수. 그러나 벌써, 그 뒤에 예. 처음으로 지상을 이용한 러시가 들어가는군요. 예. 임요환 선수 멀티점을 노리죠. 머리네 공 2업에 방 1업인 상황이죠 지금. 네. 임요환 선수 마치 그 뭐랄까요, 다른 선수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임요환 선수는 정규화된 특공대를 여러 네. 부대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블레이즈 예. 맵 거리가 멀다는 점이 저그가 테란에 비해서 유리한 점인데, 뭐 임요환 선수 지상으로는 전혀 그 시도를 하지 않았었죠 여지껏. 임요환 선수, 정대희 선수의 공세를 모두 다 막아내고 상대편 정말 갑갑할 정도로 챗을 주지 않습니다. 참 그 어떻게 보면 테란이라는 종족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것 같아요. 테란이라는 종족은 참고 모으고 많이 모였을 때 강하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테란을 하는 유저들이 보통 보면 그 유닛을 조합을 시키고 또 유닛의 수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의 어떤 게릴라 부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갖고 상대방에 지금 혼을 빼놓고 있거든요. 자, 임요환 선수 다시 또 탱크 한 개. 보십시오, 이게 저 임요환 선수가 좀 공세를 취할 때 그 유닛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른 일반적인 그 유닛들의 공격력의 두세 배 되는 것 같은. 그 소수 유닛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러면서 맵을 지금 대단히 넓게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손놀이도 좋아야 되죠. 네. 혹시 또 러커가 있지는 않을까 컨셉도 한번 찍어보네요. 테란 근데 임요환 선수 대단합니다. 정대희 선수 눈물겹습니다, 진짜. 굉장히, 예. 끝까지 선전해주고, 경기에 예. 포기하지 않는데요. 선전해주고 있는 건데도, 야, 역시 임요환한테는 안 되는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렵습니다, 정대희 선수. 지금. 야! 퀴즈 나옵니다. 예. 정대희. 자, 정대희 선수. 결코 약한 선수가 아닌데요. 한빛 소프트웨어 게임의 스타리그 들어서 3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임요환 3연승으로. 역시 테란의 황제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임요환! 네, 임요환.